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레브론 제임스는 레이커스의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LA에 사는 것에 대해선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크 스테인에 따르면 레브론은 여전히 러셀 웨스트브룩을 카이리 어빙으로 트레이드하는 걸 심각히 원한다고 하네요. 지난 FA 시장에서 더마 드로저는 드레이먼드 그린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네요. 필라델피아가 템퍼링 의혹으로 사무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제임스 하든, PJ 터커, 대니얼 하우스와 관련된 템퍼링이라고 하네요. 유타와 뉴욕 간의 도노반 미첼 트레이드가 2주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현재 유타는 방향을 돌려 미첼 영입에 관심 있는 샬럿, 워싱턴과 트레이드를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클리블랜드는 현재 연장 계약을 협상 중인 콜린 야스턴보단 캐리스 르버트를 원하는 관계자들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르버트가 사이즈도 좋고 수비에서의 다재다능함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리고 다리우스 갈랜드와의 호흡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일스 터너는 인디애나에 잔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군요. 매튜 델라 베도바가 세크라멘토와 1년 계약을 맺고 NBA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릭 파스칼이 미네소타와 처음엔 1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알려진 바로는 2A 계약이라고 하네요. FA 시장에 나온 가드 자비에르 심슨이 올랜도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